18개 주 검찰이 연합으로 현대 기아 측이 대규모 리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도로교통안전청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최근 결막염처럼 눈이 충혈되고 가렵거나 끈적끈적해지는 코로나19 변이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6세 소녀가 이웃집으로 넘어간 공을 주우러 갔다가 집주인의 총에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 주 중 2024년 대통령 재선을 위한 출마 발표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올랜도행 비행기 안에서 영화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와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던 한 남성의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미 전역에서 차량 절도가 잇따르면서 대량 집단 소송과 행정소송을 당했는데요. 이번에는 18개 주 검찰이 연합으로 현대 기아 측이 대규모 리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도로교통안전청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18개 주 검찰총장들은 연합으로 연방 도로교통안전청에 대규모 도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대 기아차가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리콜 조치를 취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들은 리콜의 이유로 차량이 키를 제거할 때 엔진 또는 모터 및 스티어링 시스템의 작동을 방지하는 시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연방 요구사항을 위반했고 도난에 대한 취약성은 도로의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했으며 급증하는 도난으로 법 집행 및 긴급 대응 자원이 소비됐고 기업들의 단계적이고 자발적인 서비스가 운전자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제조됐으며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치가 없어 시동이 쉽게 걸려 도난에 취약한 모델들입니다. 또 다른 결함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19일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에서 판매된 산타페 카니발 등은 차 뒤쪽에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견인용 연결 단자 회로에 결함이 있어 실내에 주차할 경우 습기나 먼지로 인한 누전으로 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산타페, 산타크루즈, 기아 카니발 등 57만 1000대로 2019년에서 2023년형 모델들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장착한 문제 차량들에서 변속기 내 오일펌프 회로 납땜 불량으로 기반 부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부품이 떨어지면 경고등과 함께 즉시 정차하라는 문구가 차량 내에 표시되는데 이후 20에서 30초 만에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기아 카니발의 경우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탑승자를 다치게 하는 사례도 보고되는 등 현대 기아차와 관련된 집단 소송이 미 전국적으로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은 고열과 인후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결막염처럼 눈이 충혈되고 가렵거나 끈적끈적해지는 증상의 변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와 CBS 등 주요 언론들이 지난 1월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XBB.1.16가 최근 강한 전파력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변이의 별칭은 목동자리의 가장 큰 별 이름을 딴 아르크투루스로 지어졌는데 WHO의 감시 변이 목록에 올라와 있고 현재 인도에서는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CDC도 지난주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7%는 이 아르크투루스였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인 타블로 퍼블릭에서 오늘 업데이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이 변이에 감염된 52명의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이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스홉킨스 의대 타티아나 프로월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만약 눈이 충혈되고 가렵거나 끈적인다면 XBB.1.16 변이를 의심할 수 있다며 알러지로 오해에 넘어가지 말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XBB.1.16 변이의 전염성이 오미크론의 또 다른 하위 변이 XBB.1.5보다 1.2배 정도가 더 강하다며 조만간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미 전역에서는 집이나 차 등 자신의 사적 공간에 잘못 들어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총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알려진 사건만 4건인데 지난 19일에는 6세 소녀가 이웃집으로 넘어간 공을 주우러 갔다가 집주인의 총에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소도시 게스턴에서 6세 소녀가 이웃집에서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갖고 놀던 농구공이 이웃집 마당으로 흘러들어간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켄즐리 화이트가 공을 가지러 마당에 들어가자 집주인인 24살 로버트 루이스 싱글테리가 총을 가지고 나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적 사격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에 있던 소녀와 부모가 모두 총에 맞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는 것으로 그쳤지만 아버지는 등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고 어머니도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싱글테리는 총격 뒤 도주했다가 플로리다주에서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타인을 무작정 경계하는 이유로 이뤄지는 이런 묻지마식 총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날 총격을 비롯해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진 비슷한 사건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최소 4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사적 공간에 접근하는 이들을 겨냥한 총격을 부추기는 제도적 원인으로 Stand Your Ground 원칙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위협에 피할 수 없으면 물러나지 말고 맞서라는 의미를 지닌 이 개념은 정당방어 법률로 구체화돼 시행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가 2005년 도입한 뒤 다른 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금은 최소 28개 주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학 저널에 2022년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Stand Your Ground 법률은 미 전역에서 살인사건이 8%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총기 살인이 11% 늘어난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총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소지 허가도 성급한 총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에 따른 은행권 불안 이후 긴급 대출한 금액이 최근 5주 사이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은행권 상황을 두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연준이 지난 19일까지 일주일간 금융권에 제공한 미결 대출액은 1,439억 달러를 기록해 전주에 1,39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주 전 대출액 1,487억 달러보다는 작지만 은행권 불안에 따른 자금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준의 전통적인 재할인 창구 대출액은 19일까지 일주일간 699억 달러로 2주 전 697억 달러나 직전주에 676억 달러보다 늘었습니다. 시중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달 만든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740억 달러로 2주 전 790억 달러보다 줄었지만 전주에 718억 달러보다는 많았습니다. 고금리와 예금 인출 흐름에 직면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보유 채권의 평가가치 하락 후 자금 마련을 위해 손실을 확정했고 결국 지난달 10일 무너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준 인사들은 최근 긴급대출 확대를 촉발한 은행들이 소수에 그치고 제한적인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한 행사에서 은행권 상황이 안정되고 있고 긴급 대출 수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대출이 줄어들지는 시장 상황에 달려있겠지만 유동성이 필요할 때 은행들이 재할인 창구 대출을 활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시장에서는 재할인 창구 대출 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해 이용을 기피해왔는데 인식을 바꿔 필요하면 쓰도록 권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계열사인 유기농 식품체인 홀푸드마켓이 조직 재편의 일환으로 직원 500여 명을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IT 업계에서 시작된 감원이 이제 산업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홀푸드는 내부 통지를 통해 영업지역을 9곳에서 6곳으로 통합하고 전체 직원 10만 5천 명의 0.5%가량 약 525명을 해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장이나 유통센터의 일자리를 줄이진 않을 방침이며 북미와 영국에 5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가운데 앞으로 수년간 매년 30개 정도의 매장을 새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홀푸드 측은 운영 구조를 발전시키는 한편 일부 팀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홀푸드가 계속 성장하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확장해감에 따라 이번 조치로 매장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식 대신 직접 요리하는 인구가 늘면서 슈퍼마켓 사업이 수혜를 받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악영향을 받고 경기 침체 우려로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모회사인 아마존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 나쁜 사업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홀푸드의 감원이 발표됐다고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산업계 전반에서는 사무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시작된 해고가 맥도날드와 월마트, 버즈피드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4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5천 건을 기록해 전주보다 5천 건 늘어났고 2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 주 중 2024년 대통령 재선을 위한 출마 발표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5일 화요일을 염두에 두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위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해 아직 정확한 최종 결정과 발표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 25일 화요일을 염두에 두고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앞으로의 출마 발표는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동영상 메시지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아직 이들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80세의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재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지난주 아일랜드 방문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기자들에게 비교적 빨리 출마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여전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의 공화당 경선 후보로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렌트 안정 아파트의 공실 유닛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집주인들이 공실 상태인 유닛에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수혜자를 세입자로 들일 경우 2만 5천 달러를 보수 비용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9일 에릭 애담스 시장은 새 파일럿 프로그램 Unlocking Doors를 발표했습니다. 공실 상태인 렌트 안정 아파트 유닛에 집주인들이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수혜자를 세입자로 들일 경우 2만 5천 달러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 1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렌트 안정 아파트 400유닛의 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집주인이 노숙자나 저소득층 가정의 렌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시티 펩스에 수혜자를 드릴 경우 2만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청 지원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 여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파트가 보수된 이후부터 세입자가 입주하면 2년간 렌트 안정 아파트에 렌트 인상률이 적용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티 펩스를 통해 세입자가 월 소득의 최대 3분의 1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정부가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랜드로드 권익단체 렌트 안정협회는 성명을 내고 허가 비용 중 납제거, 배선 수리에만 만 달러가 소요되는 가운데 2만 5천 달러로 렌트 안정 아파트를 보수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공실 유닛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메트로놀스 열차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등 통근 열차 승객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팬데믹 이후 외곽 지역으로 이주한 뉴요커들이 많은 데다 최근 대면 근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MTA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메트로놀스 열차에 하루 동안 탑승한 승객 수는 총 19만 5,086명이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메트로놀스 7일 평균 1일 탑승객 수는 15만 7,499명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기 직전이었던 2020년 3월 7일 기준 7일 평균 메트로놀스 승객 수인 15만 7,160명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탑승객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7일 평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탑승객 수는 16만 8,726명으로 2020년 3월 7일 기준 7일 평균 탑승객 수 7만 6,072명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탑승객 수는 지난 2월 27일 이후 16일 연속 매일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경우는 차편을 지속해서 늘렸고 최근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으로도 운행하기 시작한 것이 승객 수를 늘리게 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팬데믹 이후 북부 뉴욕이나 롱아일랜드 등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도심 외곽으로 이주한 뉴요커들이 많아진 데다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일주일에 적어도 2, 3회가량은 대면 근무를 권장하면서 통근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주말이면 통근 열차를 이용해 외곽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 역시 승객 수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전철 탑승객 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15일 기준 7일 평균 전철 탑승객 수는 308만 3,179명으로 2020년 3월 7일 기준 456만 1,574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100만 명 이상 적습니다. 전철 내 범죄와 노숙자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철 탑승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9일 올랜도행 비행기 안에서 영아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와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던 한 남성의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향하던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국내 여객기 안에서 한 남성이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영아의 부모와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를 탔던 다른 승객이 촬영해 지난 18일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한 흑인 남성이 기내가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남성은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해 표를 샀는데 저 아이가 40분째 울고 있다며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어 격해진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이 남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당신은 애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고함을 지르고 빌어먹을 아이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남성 옆에는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이 팔을 잡으며 제지하고 또 고뇌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올랜도 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 경비원과 경찰에 둘러싸여 항의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기내 난동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남성이 잘못했는지 영아의 부모가 잘못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갑론 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쇼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서도 수십 개가 넘는 반응 영상들이 올라왔고 뉴욕포스트 댓글창에도 1,5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나눔재단이 뉴욕 뉴저지 지역 비영리단체 12곳에 총 1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뉴욕 나눔재단은 지난해 12월 나눔 for the Holidays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모금한 성금 10만 달러를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아시안 취약 소외계층을 돕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12곳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미주 한국어재단과 민관센터, 시다, 특수교육 부모 가이드 등이며 랄 뉴욕, 소통 워크샵, 다마얀 이민자협회, 건강관리 증진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재발급 금지를 추진합니다. 제임스 스코피스 주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2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재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코피스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이 신분증이 필요한 일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논 드라이버 아이디를 발급해주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매년 평균 1만 7천 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권센터가 뉴욕주 하원에 상정된 퀸즈 플러싱 카지노 건립 허용 법안의 저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프리온 어브리 주 하원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관련 법안은 시티필드 구장 인근 뉴욕시 공공부지에 카지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플러싱 카지노 건립은 저소득층 이민자와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 커뮤니티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법안 반대 서명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버겐카운티 시니어 아파트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상록회는 이번 간담회는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인들도 착각하기 쉬운 시니어 아파트 신청에 대한 정보 제공 세미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시니어 아파트 신청과 관련해 버겐 카운티 정부 실무자가 직접 나와서 시니어 아파트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한다면서 많이 참석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참석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천둥 번개와 함께 때때로 적은 양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